예, 2021년 국가직 국어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총평, 뭐 전체적으로 무난하긴 합니다. 무난하긴데 다만 이제 지문의 압박이라는 게 또 항상 있고요. 물론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거나 긴 지문에 익숙한 학생들이 뭐 손을 못 댈 정도로 힘들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최신 우리가 법령들 있잖아요. 행정기본법이 나올까 말까 막 고민했는데 행정기본법은 하나도 안 나왔죠. 제가 전에 출제하는 교수들이 그렇게 안 부지런하다니까 그 개정된 게 바로 나올까 막 우리가 또 막 나올까 말까 막 호들갑들고 호들갑이라면 좀 약간 비하하는 발언이니까죠. 막 그래갖고 막 준비하고 막 또 요약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예상대로 뭐 개정된 법은 하나 또 안 나왔죠. 최신 판례가 한 개 나오긴 했습니다. 2020년도 그 책이 없는 판례가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 문제 패턴들은 제가 아까 잠시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가직 문제 풀던 패턴들하고 그러니까 그 다 변호사 모의 시험에 나왔던 그런 문제 패턴들이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박스 형태가 한 다섯 문제 정도가 있죠. 그래서 박스 형태 정도 다섯 문제고. 근데 뭐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대부분 기출 문제 우리가 그 뭐랄까 실전 모의고사 해봤던 문제 패턴들하고 거의 유사하죠. 유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다만 이제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사례형 가벌병정 등장시킨 문제가 한 너댓 문제도 보통 한 두세 문제 많으면 두세 문제인데 이번에는 한 네 문제 다섯 문제 정도가 돼가지고 비중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죠. 그럼 이건 이제 내년이나 뭐 지방직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쪽으로 패턴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출제 패턴 출제 유형 아까 제가 잠시 했지만 제가 낸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냈던 우리 수업 시간에 봤던 문제 패턴하고 거의 비슷하죠. 뭐 조합형 개수형 동그라 그러니까 개수형은 아니지만 조합형 뭐 14번 15번 이런 것도 OX 문제 이것도 다 우리 변호사 모의 시험에서 우리 뭐 그 모의고사 문제에서 봤던 문제하고 패턴이 거의 비슷하죠. 좀 특이한 건 11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수능 형태 가벌 문답형이죠. 문답형이지만 내용은 아주 뭐야 평이한 대집행과 이행강제형 관련된 우리가 뭐 이건 또 수능 형식의 문제가 됐죠. 수능 형식의 문제였고 문답형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게 또 뭐 풀 문제는 아니고 뭐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무난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역시 뭐 판례의 비중이 많은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뭐 그 기출 문제들도 대부분 다 반복돼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패턴에 뭐 크게 그런 패턴의 특징은 있지만 뭐 내용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또 설사 한두 지면 몰라도 우리가 또 소거법이 있기 때문에 그 소거법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서 보시고 자 해설 강의를 바로 들어가 볼까요? 1번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가 헌법에나 헌법에 체계된 공포 조약이 위헌될 때 이건 전라북도 학교 급식 조례 사건을 비롯한 상대 많은 판례에서 언급됐던 거죠. 하위에 있는 조례가 상위에 있는 조약을 위반하면 효력 없다. 1번호 밑에 해설도 같이 번역하시면 되겠죠. 2번 이것도 우리가 문제로서도 한번 봤던 적이 있죠. 행정소송법 규정 없으면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이 적용이 된다. 이건 행정소송법 8조 2항이었죠. 이것도 소송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 3번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 이것도 뭐 아주 기본적이죠.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3번 맞는 것이고 4번 개정법령이 기존의 사실 법률관계를 적용 대상을 하면서 종전 불리한 것이죠.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종결된 게 아니라면 소급 입법 금전책에 위배된다. 완성 종결된 게 아니니까 부진정 소급이고 부진정 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소급 입법 금전책에는 위반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오늘 책에 보시면 아마 소급 입법 금전책 파트 시간 관계에서 페이지는 찾지는 않겠는데 여러분들 책에서 확인해서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인 사항도 밑줄로 쳐놨으니까 그걸 여러분들 해설에 있는 걸 같이 보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됐고요. 쉬운 문제. 2번 행정법 1번식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이죠. 1번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은 헌법에서 쓰는 표현인데요. 이건 이겁니다. 이래서 이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거든.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가지고 국민은 기본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헌법상 의무란 말이야. 근데 가장 잘 보호하는 것, 최고 수준까지 보호하는 거고, 그러니까 최고 기준이죠. 최고 기준까지 보호하는 거고, 가장 최적이죠. 최소 기준이죠. 이게 했을 때,
국가가 특히 이제 입법부나 행정부는 뭡니까? 입법부나 행정부는 법을 만들거나 법을 집행할 때는 최고 기준을 지향은 해. 지향은 하는데 막상 국민이 불만을 가지고 재판을 오면은 사법부가 판단할 때는 최고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최소 기준이죠. 요거 기준. 그래서 요거를 살짝 넘어섰다면 다소 좀 뭐야? 아쉬운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 해서 이걸 위법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여기에도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과 최소 기준에도 못 미치면은 위법이라고 볼 것이지만 다소 좀 뭔가 아쉽다 하더라도 요 최소 기준을 살짝 넘어서면 함부로 위법이라고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요 구도는 우리가 어디서도 했지. 그래서 과소보호 기준 요거는 과소보호 금지 규정은 이건 헌법상 표현이거든요. 책에서 요 표현이 그대로 있지는 않는데 제가 이거 평등원칙할 때죠. 평등원칙 가장 잘하는 거 가장 최소 기준. 평등원칙의 기준은 요 최소 기준이죠. 또 이거 똑같은 구도가 뭐였지? 재량권 일탈남용도 재량 판단을 가장 잘하는 거 가장 최소 기준인데 재량권 일탈남용은 가장 잘한 걸 기준하면 대부분 다 재량권 일탈남용이 될 것이지만 사법 심사할 때는 행정처한테 뭐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최소 기준이죠. 요 기준이고 요기에도 못 미치면 재량권 일탈남용이지만 요거를 살짝 넘어섰다면 이건 함부로 위법이라고 하면 안 된다. 고약이 되겠죠. 그래서 고약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의 구체적인 버전이 그 밑에 우리 해설해 보면 있잖아. 우리가 그 수입 쇠고기 미국산 수입 쇠고기 뭐야 그 성인 고시가 있었죠.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광우병에 뭐 할 수 있다. 광우병 국민들은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법이다 주장을 했지만 그게 뭐야 최소 기준이죠. 물론 가장 제일 질 좋은 수입산 쇠고기를 뭐야 수입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건 지향하는 바는 그렇지만 사법적인 심사는 최소의 기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기준인데 뭐 수입산 그 쇠고기 것이죠. 미국산 수입 쇠고기 수입 것이나 요 최소 기준은 살짝 넘어섰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뭐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 판례의 전제로 있는 거죠. 그 밑에 해설을 보니까 나와 있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쇠고기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그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쇠고기 고시죠. 미국산 수입 쇠고기 고시 관련되는 판례에서 언급이 됐던 사례거든요.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헌법 지문이긴 한데 행정법에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예, 1번 그렇게 보고 자, 2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거 뭡니까? 요건 못 갖췄죠? 불법적인 설례에는 구속되지 않는데 우리 자기구속의 법률에 나와 있는 뭐 대표인 거죠. 2번 틀렸죠. 2번이 틀린 것이고요. 2번 틀렸고 3번 공무원 임용 자 1년 3개월 요 최근에 또 막 모의고사에서 받고 책에도 있죠. 좀 속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제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등원 그 신의치 기변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반환되어 있다 틀리죠. X 4번 요거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이거가 주식회사 진도사건하고 같은 구도죠. 다만 이제 주식회사 진도사건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거부한 것인데 요건 토지연결 변경도 똑같은 취지가 되겠죠. 교재 보시면 아마 64페이지 64페이지 보시면 행정계획의 경우에 신뢰보호 안 해준 거 1번 2번 거 1번은 주식회사 진도사건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거부한 거 2번은 토지형질 변경 사건 똑같은 구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다. 4번 그래서 이거는 포함되지 않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은 헌법상 표현인데 취지에 해당되는 건 뭐 수업시간에도 설명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하도록 합시다. 정답은 1번 자 3번 행정이 부관이죠. 이거 뭐 다 늘 봤던 거죠. 책에 다 A급 판례들입니다.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죠. 공법상 제한 회피하려고 사법상 형식을 한다. 이거는 뭡니까? 위법하죠. 그래서 1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틀렸네요. X 위법이고요. 2번 처분 당시는 적법했다. 이것도 뭐 계속 나오는 요즘 단골 A급 판례죠. 그 위에 법에 개정됐다. 새롭게는 못 붙이지만 그렇다 해서 이미 붙어있던 부관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그때부터 효력 소멸이다. 틀렸습니다. X. 3번 이건 두 가지가 있었죠. 부담이 위법 무효야. 그렇다고 해서 사법상 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별도로 검토해야 되겠죠. 또 부담이 위법인데 취소 불가 정력이 생겼어. 그럼 부담은 못 다투지만 그렇다 해서 또 사법상 법률 관계를 다투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이 별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기에는 사법상 명예는 부담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부담의 불가정력이 생긴 건 상관 그러니까 불가정력 문제는 별도로 법률 행위가 사회질서 위반 등등 강행법규 위반 등등을 따져서 판단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담을 못 다툰다고 해서 그 사법상 법률 행위까지 못 다투는 건 아니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참고로 이 부감 파트에 나오는 다 대부분 다 A급 판례들이죠. 3번이 정답. 자, 4번. 요거는 이제 보통 부간의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기한이 지나치게 짧죠. 종기가 짧다. 뭐라고 합니까? 효력의 존속 기간이 아니라 허가의 조건의 존속 기간. 다른 말로 하면 갱신 기간이죠. 근데 그건 이제 기본 전제인데 다만 이건 이제 갱신이 여러 번 됐어. 토속 최초가 기억납니까? 5년짜리인데 그게 3번 연장됐고 최장 20 이제 전체로 20년이죠. 따로 떼어버리면 부당하게 짧은 종기지만 그게 여러 번 반복 갱신돼서 전체 20년이야. 그럼 이제 더 이상 갱신을 해주지 않을 재량권이 생긴다. 그 이야기죠. 그거 코팔레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후 기간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 해당하지 않게 된 때라도 연장을 불허할 수는 없다. 불허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제는 연장 불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4번 틀렸죠. X. 또 아마 책의 부간 파트에서 보시면 나와 있는 판례들입니다. 페이지는 제가 페이지를 적을까 하다가 적으면 또 너무 또 속 빼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책에 있는 판례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해둔 거죠. 네. 3번. 정답은 3번. 4번. 정보 공개 판례 입장이죠. 알 권리의 내용은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해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해서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 공개. 그러니까 일반적 정보 공개 정보 이건 우리가 정보공개법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알고 있습니까? 정보공개청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관련 이해당사자가 아니어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잖아. 그럼 그 말이 뭐냐? 그 정보와 관련 있는 사람, 개별적 정보공개청구는 특정 사람이죠. 그런데 그 정보와 관련이 없는 사람, 일반인들까지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까지 다 정보를 공개청구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 정보공개청구인데 우리 정보공개법은 이해관계 여부하고 불문하고 인지되기 때문에 일반적 정보공개청구다. 그런 말들이 정보공개법 제일 첫 페이지에 봅니다. 교재 보시면 542페이지. 올해 교재는 542페이지고 작년 교재는 544페이지쯤 되겠다. 그게 보니까 정보공개청구의 의의 개설을 보면 동그라미 2번과 3번이 아마 살짝 묶여졌습니다.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과 일반적 정보공개청구인데 우리는 관련 이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정보공개청구 가능하다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보지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1번 맞죠? 오, 2번 청구했다. 뭐 이건 뭐 늘 봤던 특혜급이죠. 청구했다. 거부당한 자체가 법률상의 침해 맞고요. 3번 정보공개법 원본만을 의미한다. 아주 쉬운 문제죠. 원본에 국한되지 않죠? 4번 복잡은 가능하다. 3번 틀렸고요. X. 4번 안 가지고 있죠. 안 가지고 있으면 보여줄 수 없죠. 소익이 없다. 부적법 각하. 4번 맞고요. 정답은 그래서 3번. 5번. 공법상 계약.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 법률 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상 상대방과의 법률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보자. 요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옴부즈만 채용 계약 통보를 불채용하겠다 통보한 것이겠죠. 이게 과연 공권력 행사인가 아니면 공법상 계약인가 이거는 사안별로 판단을 하자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볼 때는 불채용 통보는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뭐야 항고소송으로 다투고 싶지만 꼭 항고소송은 공권력 행사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라고 본 거죠. 책에 보시면 아마 공법상 계약 파트에 서울특별시 옴부즈만 사건 거기에 판례 전반부에 아마 그 내용이 그렇죠. 480페이지 올해 교재 480페이지고 작년 교재 481페이지쯤 되겠다. 그거 8번 판례죠. 서울특별시장 옴부즈만 공개 채용 과정에서 그 판례 있죠. 불채용 통보는 처분성이 X인데 그 판례 8번 판례의 끝에 1번에 보니까 요 질문 있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행정처분이나 단정할 수 없고 사안별로 따져서 처분에 해당되는 건지 공법상 계약의 관계 해지에 해당되는 건지를 그 구분해서 보자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고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5가 되겠습니다. 그 판례 서울특별시 옴부즈만 그 관련되는 사건이죠. 그렇게 보시면 됐고요. 자, 그래서 1번 5, 2번 채용 계약상 특별한 약정입니다. 자, 이거는 보수삭감은 일종의 감봉 처분이기 때문에 뭐야 계약직 공무원이라더라도 지방 계약직 공무원이라더라도 징계 절차에 따라서 감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2번
않는 이야기 되겠죠? 보수라고 보세요. 또 같은 페이지 그 위에 6번 8절 있죠? 6번 8절 있으니까 보시고. 자, 3번 중소기업. 이거 뭐 계속 잘 나온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정보 지원화 사업. 요거는 일단 처분은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사법상 계약은 아니죠. 이거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 그 다음 페이지 482페이지에 보시면 요거는 모의고사에서도 최근에 아주 잘 나온다 해서 진하게 표시 A급으로 표시돼 있죠. 책에 다 있어. 그지 있는 것도 자랑스럽게 책에 딱 확인해 드리죠. 그지 A급 같은 경우 그런 것들 그렇게 다 이거 우리가 뭐 하면서 모의고사하면서 다 강조했던 내용. 뭐 이건 뭐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 대부분 아마 강조해서 가능성이 높은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X. 4번 요것도 뭐야 피바다 사건이었죠.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할 때 행정 절차법 적용이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전 통지 의견 청취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했던 판례죠. 4번 5. 정답은 3번 6번 6번 인허가 이제 최근에 이제 부분 인허가 이야기가 곧잘 등장을 하고 있죠. 자, 1번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자가 주택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협의를 거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하면 주된 인허가죠. 계획 승인을 하면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이런 걸 의제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거는 뭐한 겁니까? 의제되는 인허가의 세부 절차 규정을 지킬 필요 없죠. 절차 집중서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이겠죠. 이거는 또 여러 번 했었죠. 의제되는 인허가의 개별 절차 규정을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1번 그래서 5. 2번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계획법상의 개발 행위에 해당될 때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령의 개발 행위 기준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이 주된 인허가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그럴 때는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로 주된 인허가를 거부하는 게 허용이 돼. 이건 책에 인허가 의제제도 있는 것이고 작년 책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제 325페이지. 작년 기준 327페이지나 거기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3번 판례가 있었죠. 3번 판례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그래서 1번은 2번은 맞는 거고 3번 건축법상 인허가 의제 아이고 뭐야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수리를 하는 신고죠. 다만 이때는 뭐야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요건까지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 의제도 취지는 인허가 관련되는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대해서 일체 심사를 배제하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인 요건에 대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앞에 저 앞에 우리가 건축신고 203페이지인가 거기에 보면 요 나와 있는 것이죠. 역시 인허가 의제에서 효과를 소반하는 건축신고가 있을 겁니다. 그 판례 원문에 보면 요 해당 지문이 있을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203페이지에 2번 판례에 끝에 1번인가 2번인가 중간 끝에 1번의 중간쯤에 보면 그런 질문들 있죠. 확인. 3번 그래서 맞고요. 자, 4번 여기 이제 올해 이제 추가됐던 최근에 많은 부분 인허가죠. 자,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 됐어. 그런데 인허가가 의제가 됐죠. 그럼 인허가 의제가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각각 독립된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이 미비하다, 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야? 의제되는 인허가만 독립해서 쟁송을 제기하는 게 허용이 된다고 한 것이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인허가 의제 효과가 발생했을 때 근데 그 다음에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할 때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를 구할 필요 없이 의제되는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별도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바꿨죠. 그러니까 인허가 의제 효과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는 각각 독립된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죠? 이거 올해 이제 추가된 판례죠. 교재 보시면 역시 325페이지 여기 보시면 그 5번 판례 있죠. 5번 판례 그리고 똑같은 취지 중소기업 창업법 관련되는 것이죠. 부분 인허가 제도를 인정을 하는 그 판례의 취지 5번 판례 A급으로 돼 있죠. 그리고 6번 판례도 역시 특이 같은 묶음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인허가 의제 제도 부분 인허가 제도 요 관련되는 문제가 또 모의고사에도 우리가 몇 번 봤던 질문들이죠. 그래서 꼭 요게 이제 나름대로 좀 어렵다면 어려웠을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있었던 것이고요. 정답은 4번. 7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행할 수 있는 재결. 이거 우리가 취소심판이죠. 그럼 취소재결, 변경재결, 취소명령재결, 변경명령재결, 다 취소명령재결은 빠졌죠.
그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설에 있는 내용하고 문제하고 안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됐다기보다 매치가 안 맞아.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문제일 줄 알고 2번을 했는데 2번을 봤더니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이죠. 처분 명령 재결이기 때문에 이건 의무형 심판. 아예 전제 자체가 안 맞죠. 그러니까 제가 한 것은 취소 심판에서 인용 재결은 뭐예요? 취소 재결. 취소를 명령하는 취소 명령 재결. 그리고 변경 재결. 변경 그러니까 취소 심판이죠. 취소 심판에서 인용 재결은 취소 명령, 변경 명령. 2010년도까지 네 가지가 있었다가 2010년도 행정 심판부 전면 개정에서 얘가 빠졌죠. 밑에 해설은 요거 빠졌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뭐야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야 이거는 아예 뭐야 취소하는 재결 이건 1번이죠 변경하는 재결은 3번이죠 변경 명령 재결은 4번인데 저는 2번이 이건 줄 알고 밑에 해설은 그렇게 했는데 해설이 틀린 건 아닌데 문제하고는 안 맞는 거야 오류입니다 오류죠 그러니까 뭐냐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은 처분 명령 재결이잖아 그러니까 처분 명령 재결은 뭐지 의무이행 심판에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전제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이고 의무이행 심판은 뭐입니까? 직접 처분하는 처분 재결과 처분하라고 명령하는 처분 명령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제가 뭐예요? 저는 이번 질문을 요거로 읽고 해설을 했는데 해설이 그러니까 틀린 해설인데 매치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근데 정답은 뭐 2번이 되는 데는 뭐 어려움이 없는데 밑에 해설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기보다 매치를 잘못 시켜놓은 거죠.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번 취소명령제인데 2번은 취소명령제 명하는제니까 난 취소명령제로 제가 바로 성급하게 읽고 그렇죠? 근데 성급하게 읽어도 정답은 찾았는데 큰 차이는 없죠. 그렇게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8번 국가배상법 공무원 직무상불법행위죠. 일반적으로 이거 뭐 맨날 잘 나오는 거죠. 공무원 법 모른다. 안 봐주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1번 2번 직무 비권력 자격까지는 안 돼. 사경제 작용제인데 뭐 맨날 봤던 이야기죠. 2번 X 정답 2번 3번 가해 공무원을 특정을 해야 된다. 꼭 그럴 필요 없죠. 정경 돌추측 사건 X 4번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할 때 국가가 배상한 전액에 대해서 구상권 요건 잘 안 봤는데 책의 본문에 보면 살짝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상권 행사할 때 왠지 전액을 다 배상할 것처럼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가지고 적절한 구상권 행사한다. 그러니까 꼭 전액을 구상권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728페이지 오래 거지. 작년 그 730페이지쯤 되겠다. 730페이지쯤 보면 거기에 공무원에 대한 구상이죠. 탈리 태도. 일단 고의 또는 중과실 있으면 구상권 가능. 경과실일 때는 구상권 안 되죠. 근데 고의 중과실로 구상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판례 바로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있나? 요거까지 나올 줄 몰랐다 그죠. 구상권의 범위는 당의 공무원의 직무 내용, 불법의 사항 등에 대한 국가의 배려 정도 등을 고려해서 정하라. 꼭 전액을 배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그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4번. 근데 4번 몰라도 뭐 2번이 뭐 이미 2번에서 여러분들 다 정답 찾고 3번, 4번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설 강의니까 이런 질문들을 찾아서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옳은 거니까 1번이네. 1번에서 바로 정답이 됐고요. 2번까지도 갈 필요 없었구나. 됐습니다. 됐고요. 9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모두 고르면 행정청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성립하고 성립 여부는 표시가 기준이 된다.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한번 봤던 질문이 되겠죠. 책에 주내 형절 표도할 때 거기에 본문에서 요 질문이 있었죠. 그러니까 1번 판례의 꺽쇠 2번인 게고 교재에 보시면은 저 뒤에 376페이지 작년근 478페이지쯤 되겠다고 1번 판례 성립 요건 이야기 나죠. 성립 요건이 나오는데 주내 형절 내부적 성립 요건 표시 외부적 성립 요건인데 그 판례 꺽쇠 2번에 보니까 요 질문 그대로 있죠. 그래서 표시돼서 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따져야 되겠다. 그래서 기억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질문. 근데 기억을 몰랐다 하더라도 옳은 것이니까 밑에 보기 보면 뭐 기억은 맞을 확률 75% 이상. 뭐 그런 걸 객관식에 또 우리가 조합형의 묘미죠. 일단 체크적으로 니엇 공중위생령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의발소 사건이죠. 명의발소 사건 양도인이 대폐발소 운영하다가 뭐야 법을 위반했다. 그걸 그대로 넘겨받은 양수인한테도 영업정지 처분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니엇 할 수 있다. 니엇 맞는 지분이에요. 오 디귿
이것도 우리가 맨날 보는 거죠.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죠? 설립인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뭡니까? 그때는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따로 아까 무효 확인 소송 이제 따로 조합 설립길 하자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죠. 뭐 인가 특수인가에서 봤던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에서 봤던 또 대표적인 판례 이것도 엄청나 바로 이번이네 그죠? 리얼 공정거래 요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 사실 리얼이 좀 어려운 판례이지만 뭐하고 비거다고까지 이미 정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리얼 몰라도 정답은 찾아냅니다. 2번이 되겠죠. 만약에 기억년 D가 리얼 보기에 리얼이 있었다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근데 이거는 이 리얼은 이게 뭡니까? 어서 선행처분, 후행처분 그러면 뭐야? 근데 우리가 과징금이 늘어났을 때 줄어들 때는 줄어든 게 불만이 아니라 줄어들지 않고 남아있는 원처분. 요 원처분 소송 대상이 된다는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죠. 요 판례는 그게 아니라 뭡니까? 앞에 선행처분 이거는 가행정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후행처분 요거는 그게 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으로 흡수되어 버렸죠.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선행처분을 할 때는 과징금 100만 원 근데 자진신고를 했다는 거로 과징금 50만 원 줄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도는 뭐 같아 보여요? 감액경정처분 이루어진 거하고 비슷한 구도가 되지만 요거는 감액경정처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행처분 후행처분 이게 뭐한 것이야? 가행정행위 본행정행위죠. 그럼 가행정행위는 본행정행위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후행처분이 본처분이고 그게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제가 한번 강조를 해서 봤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교재 보시면 894페이지 교재 89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3번 판례가 있죠. 그러니까 그 감액경정처분, 정액경정처분 있잖아. 그런데 보통 감액경정처분으로 일견 보입니다만 그 3번 판례 밑에 비교라고 돼 있나? 비교. 그래서 선행처분, 후행처분. 그러니까 선행처분이 잠정적 처분, 가행정행. 후행처분이 종국처분, 본행정행이죠. 그러면 선행 이거는 뭐야? 이건 어디에 하는 거야? 부지 사전승인 처분, 부분허가. 본허가 원자로 건설허가 그럼 이제 뭐야 이때 소송이 대상이 된 것은 본허가가 소송이 대상인데 그거죠 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요 비교죠. 그래서 이거 사실 리얼이 지문 자체로는 우리가 일견 뭐처럼 뭐야 감액경정처분이니까 줄어든 게나 원처분처럼 되고 왠지 리얼이 말할 것 같습니까? 이 리얼이 그죠 틀렸을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은데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겁니다. 그리고 또 일단 모의고사 때 한번 했던 것 같아. 책에 표시돼 있지? 안 했나? 언젠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보시고 정답은 그래서 2번 10번 행정계획 뭐 이건 쉬운 거죠. 일단 기본계획은 구속력 없죠. 이번에 우리가 맨날 했던 거죠. 주식회사 진도 사건 그래서 이거는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틀렸죠? X 맨날 봤던 거 3번 이것도 뭐야 법령의 뒷받침 비고속적 계획 법령의 뒷받침 틀림없이 시지 헌법 소원을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 했던 이야기 4번 이거는 앞에 선행계획 후행계획의 내용이 달라 뭐로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뭐야?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말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이죠. 근데 이게 이 4번 지문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권한 행정청이란 말이 첫 번째 줄에 있잖아. 그러니까 권한 행정청이니까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후행 계획으로 바꿨다면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으로 적법히 변경되고 뭔 거죠. 근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오히려 후행 계획이 뭐요? 여전히 선행 계획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권한 행정청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선행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 계획은 후행 도시 계획과 변경된 걸로 보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이번 근데 뭐 이번에 뭐 워낙 우리가 맨날 봤던 지문이죠. 그러니까 지문만 길 뿐이지 늘 기본반 그러니까 우리 문제 풀이하면서 나왔던 A급 판례들 다 모아놨죠. 11번 행정 대집행법상 대집행가니까 또 뭐 우리가 뭐 사례 그러니까 문답형이니까 좀 신선한 문제 패턴이긴 하지만 안에 있는 내용은 뭐 그죠 상한 떡밥이죠. 뻔한 이야기들입니다. 행정 대집행 절차 이거 또 나왔죠. 행정 대집행이 가능하면 민사상 강제 집행은 이용할 수 있겠나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겠죠?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대집행정이 되기 때문에 따로 민사소송을 이용할 수는 없죠. 1번호 2번 대집행의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공법상 대체적 자기의무죠? 맞고요. 3번 대집행 대상이 되는데 이행강제는 뭐가 쓰느냐? 이것도 뭐야? 대체적 자기의무는 대집행이 주로 많이 활용되지만 최근에는 뭐야? 이행강제금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겠죠? 3번호
4번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 그래서 뭐 안 된다? 상속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속인한테 승계됩니다. 틀렸죠? X. 뭐 이게 다 쉬운 질문들이죠. 그럼 사례형이라서 패턴만 좀 신선할 뿐 내용은 뻔한 얘기. 정답 4번. 12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의해 그 법적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이행강제금은 요즘은 이행강제금이지만 옛날에 뭐라고 했어? 옛날에 집행벌이라고 해서 과거 일본식 표현이죠. 그래서 요즘은 거의 대부분 교수님들이 뭐라고 써? 이행강제금이라 용어로 쓰곤 하지만 나오면 여전히 동의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본 것이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되겠고요. 1번 그래서 맞죠? 2번 영업소 폐쇄. 영업소 폐쇄는 이거 뭐 직접 강제의 또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직접 강제 대표적인 예. 3번 공유재산 원상복구 명령의 강제적 이행. 요거는 뭐입니까? 이거는 대집행이죠. 대집행. 공법상의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강제적 이행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즉시 강제가 아니라 강제 집행이니까 대집행이죠. 대집행은 강제 집행이기 때문에 3번이 아니고요. 자, 4번 과태료는 행정지서벌 부과. 그러니까 사실 3번이 좀 생소해 보이지만 또 뭐 1번, 2번, 4번이 워낙 확실하니까 또 객관식은 소급법이죠. 그런데 대설 보인데 그 원상복구 명령의 강제적인 대집행. 대집행은 강제 집행의 일종이니까 즉시강제와는 거리가 멀죠. 자, 넘어 3번. 13번 적시강제 옳지 않은 거죠. 적시강제는 권리 침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항상 영장주의. 틀렸죠. 영장은 학설 중에 일부는 있지만 불효설이 그러니까 절충설이 다수설이기 때문에 항상은 아니죠. 더군다나 판례의 경우는 뭐였습니까? 영장 없어도 허용된다라고 봤던 판례 있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장주의. 틀렸습니다. X. 1번이 정답이고요. 뭐 쉬운 문제. 2번 적시강제는 직접강제들이 강제집행에 해당되니까 직접강제는 강제집행 의무불행을 전제한다. 적시강제는 그렇지 않죠. 뭐 트리노트만 보내고. 3번 현장에서 곧바로 수거하는 게 적시강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었죠. 3번 5. 4번 급보소비. 적시강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급보소비 갖춰야 되겠죠. 4번 5.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14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판례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 이것도 맨날 저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인 생활. 이것도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 맨날 했던 거죠. 기억 오. 기억은 오니까. 오니까 2번 탈락. 니엇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처리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봐야 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볼 수 있다. 니언 이야기는 공립대학교 서울시립대 법대 교수 명단 공개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로엠비라고 하는 법률 사이트 민간 사이트야. 근데 거기서 법조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데 공립대학교 아마 서울시립대 교수였습니다. 서울시립대 법대 교수의 인적사항이 거기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서울시립대 교수 입장에서는 이거 왜 내 정보를 내 동의도 받지 않고 수록하고 이걸 뭐야 민간 사이트에서 이걸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느냐. 내 개인정보 내 동의 없이 했기 때문에 위법이 되 주장하죠. 민간 사이트는 어떤 점입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그 해당 법대에 들어가 보면 법대에 보면 뭐입니까? 그 교수의 성명, 담당 과목, 그리고 뭐 출신 학교, 그리고 뭐 연구 실적 이런 것들을 그냥 뭐 해가지고 끌고 가고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홈페이지에 게재될 때 이미 뭐 한 거야? 이 정도 정보는 네가 공개되겠다고 뭐 한 것 아니냐? 동의한 것 아니냐?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그걸 끌고 와서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 이게 이제 민간 정보 사이트의 주장이죠. 판례가 더군다나 다른 사립대가 아니고 또 공립대 같으면 공무원이잖아. 공립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알 권리가 더 크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는 개인 정보를 위반한 건 아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의 판례에 보시면 그 뒤에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결론을 주로 얘기하는데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전제로서 요 이야기죠. 교재 보시면 572페이지 올해 교재 작년 교재는 574페이지인데 공립대 법대 교수의 인적 사항을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그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에 보면 10번에 꺽쇠 2번에 있죠. 꺽쇠 2번에 보면 나와 있는 지문을 그대로 끌고 놓은 거죠. 그래서 니언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1번 탈락. 그렇죠. 디귿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있어서 수탁자는 개인 정보 제공자 관리 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지만
위탁자로부터 사무 위탁 사무 그러니까 위탁자로부터 위탁 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서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므로 그러한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제3자. 이게 이제 최신 판례이죠. 오른쪽 최신 판례는 아니고 최신 판례는 아닌데 이건 이겁니다. 이제 책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뭐야 아웃소싱 다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죠. 그럼 그 위탁받은 사람은 형식은 제3자지만 이 사람은 사실상 뭐야 나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야? 개인정보 처리자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다른데 내가 받은 정보를 다른데 제공할 때 그 제3자하고 요 업무 처리 위탁을 받은 요는 형식은 제3자지만 이건 사실상 누구하고 동일하지? 개인정보 처리자하고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에 제공하는 규정이 요 업무 처리하는 그러니까 아웃소싱했던 그 위탁 수탁자죠. 수탁자에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다. 고치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개인정보 처리에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 그러니까 이제 돈 받고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받은 정보를 제3자한테 제공하는 제3자가 아니라 사실상 누구하고 정보 제공자하고 동일시할 수,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요 8, 요거는 책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건 뜨게서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로 한번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래서 디귿 틀고요. 리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자, 이건 뭐 워낙 유명해요. 근데 사실 디귿 몰라도 또 우리가 뭡니까? 또 이게 소급법이죠. 뭐 주민등록 번호 조리상 신청권 인정했었죠. 그럼 리얼은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디귿을 또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소급법 해보면 리얼이 워낙 이거 뭐 책에 특이 걸로 돼 있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지 않고 저 뒤에 우리가 행정소송법 거부처분 처분소송액수 문제 할 때 이게 나와 있던 것이 때문에 그래서 리얼 맞는지 보죠. 그래서 기업 니언 리얼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5번 취소송의 제소기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제가 그 단과 때 최근에 많이 강조했던 건데 나란히 줄줄이 그대로 나왔죠. 1번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했다고 잘못 알렸죠. 그래서 잘못 알렸다 행정심판 청구했죠. 그러면 행정심판을 거치고 왔기 때문에 재결이 기준이 되고 그걸 기준으로 제소기간 여부를 따져야 된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기억은 근데 이거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닌 처분 있음을 안 날. 아니죠. 이거는 이제 행정심판을 거치고 온 상태가 되고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 그래서 제가 이제 제소기간 쪽 이것도 뭐 할 때 심화 때 한참 열심히 입에 거품 물고 라인 해가지고 막 거품 물었나? 지금도 또 거품 물고 있구나. 그래서 교재 한번 봐봐. 교재 800 아직 800이나 소송법이죠. 소송법에서. 921페이지 보시면 그게 5번 판례, 6번 판례, 7번 판례 나란히 묶고 있었죠. 그게 지금 순차적으로 그대로 나오고 있죠. 자, 일단 기억, 이거는 뭐야?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 행정심판 갔다, 재결을 받았죠. 재결의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진행이 된다. 그게 이제 5번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 기억, 그래서 틀렸고요. X. 이어 행정심판 청구했으나 기간이 도과해서 각하됐죠. 그럼 이거 뭐야? 불가쟁력이 생겼죠. 그럼 각하됐는데 각하 재결은 이건 뭐 이걸 기준으로 다시 제소 기간이 진행되지 않죠. 변호사가 꼼수 쓴 거다 그런 말을 했던 거죠. 7번 판례죠. 7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과에 각하된 후 재결하는 취소는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90일 지금에서 틀렸죠. 그래서 XX가 되겠죠. 그래서 XX가 되고요. 그럼 이제 기억이 X니까 니현은 무조건 X가 되겠다. 보기상 그지? 디귿에서 개판되겠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맞죠? 처분서 송달받기 전에 정보공개청을 통해서 내용을 처분을 통하여 처분을 하는 내용을 일체의 서류를 제공받았다면 이것은 그때부터 한다.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제소 기간은 내가 알아야 돼. 아까 그 안 날은 현실적 안 날인데 이 현실적 안 날 일단 뭐가 전제가 된가? 행정행위가 외부에 표시되어서 도달돼서 성립을 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안 날이죠. 근데
공시되기 전에 송달되기 전에 내가 그 전에 알 수도 있잖아. 뭐 관련 공문이 내가 친구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안다. 그러면 그게 안 날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정청은 야 우리가 뭐 하기도 전에 표시 공시하기 전까지 표시 도달되기 전에 네가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때가 안 날이다. 그때부터 현실적인 시점 그 시점이냐? 그거부터 재소견 따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본 것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지되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재소기간도 그때 그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4번 지문 같은 디귿 지문 같은 경우는 뭐한 거야? 디귿 지문 같은 경우는 송달받기 전에 알았다. 그날이 안 날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지문. X가 되겠죠. X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이 되겠고요. 자, 리얼. 동일한 청. 근데 이제 리얼 디귿은 몰라도 또 리얼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다행스럽게 리얼. 그럼 이거는 했던 거잖아. 이거 아까 우리 어디가 지워졌죠. 그 모의고사 할 때 우리가 봤던 거. 그때 이 모의고사 할 때 여러 번 봤던 거지. 그래서 이거는 리얼 맞는 거죠. 맞는 질문. 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디귿은 다소 우리가 찍은 디귿은 아마 책이 없어. 근데 없는데 그 취지에 해당되는 판례 밑에 설명해놨고요. 근데 리얼이 또 워낙 자주 봤던 거죠. 모의고사에도 봤던 이야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됐고요. 16번 위임 명령의 한계. 뭐 쉽죠? 1번 키워드 정관. 포괄임금전청이 적용되지 않지만 기본적이고 본질적 의회 유보는 지켜야 되겠죠. 1번 2번 헌법에서 채택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징수절차의 명령규칙일 때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위임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전적으로 금지된 뜻은 아니죠. 개별적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면 위임이 허용되기 때문에 2번 틀렸죠. X 3번 요거는 이제 뭡니까? 재위임이죠. 재위임은 전면적 재임은 허용되지 않지만 세부적 재임은 허용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근데 그 세부적 재임은 허용되는데 그 위임을 하는 게 꼭 뭐야? 법률 법규 명령뿐만 아니라 규칙 고시에 위임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것도 아마 책에 보시면 판례 원문에 아마 그 판례의 꺽쇠 1번과 꺽쇠 우리 교재 224페이지 보시면 그 재위임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224페이지 보시면 재위임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223페이지 보시면 재임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 꺽쇠 1번과 꺽쇠 2번 있죠. 그러니까 꺽쇠 1번 2번을 결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재임을 할 때는 꼭 밑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위임할 때도 똑같은 원리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허용된 고약이죠. 3번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이게 뭡니까? 꼭 근거를 명시적으로 둬야 되는 건 아니죠? 해석을 통해서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있으면 이는 근거가 있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4번 맞는 질문. 정답은 2번. 17번. 판례상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 자, 기억. 중국 국적자 외국인이죠. 외국인은 비자 발급 신청 법률상 부정이죠. 다만 이제 이건 제가 문제 풀이할 때 한번 했는데 외국인 이건 다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원칙이죠. 원칙적으로는 비자 발급 신청 법률상 이익 부정이죠. 그러나 스티브 유 사건 스티브 유도 외국인이죠. 외국인인데 대신 뭐인 것이야? 동포잖아. 동포. 그러니까 동포는 현재는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과 혈연적 관계 있는 혈연적 관계에서 때는 제외 동포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그냥 일반적인 외국인보다는 동포인 외국인은 좀 더 두텁게 지위를 보호해 주거든. 그래서 동포인 외국인은 요거는 비자 발급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티브도 원고적 인정이 됐거든. 다만 본안에 가서 재량권 일탈라면 문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건 기억 집어는 특별한 전제 없이 외국인하면 비자 발급 신청이죠. 비자 발급 신청 사정이죠. 사정 발급 신청인데 사정 발급이 거부됐을 때 외국인이 가지는 이관계. 그냥 특별한 전제 없으면 외국인은 법률상 부정. 그러나 동포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 이때는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하고 혈연적 관계 있는 동포의 경우는 제외 동포법이라는 법에서 특별한 지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법률상 인정. 그러니까 요거만 기억하다가 요거 헷갈릴 수 있거든. 요거는 제가 책에는 없어. 근데 판례 원문 스티브 유 판례가 워낙 쟁점이 많아가지고 제가 수록한다 했는데 요걸 빼먹었더라고. 빼먹었는데 요건 최근에 제가 모의고사에서 한번 이야기했나 이거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잘 구분해서 보시라. 그리고 요거는 근데 이거는 기억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 1번과 4번은 탈락.
신이었, 소방청자 이거 뭐 우리가 계속했던 거죠. A급이었죠. 특혜급. 이거는 법률상 인정이죠. 그럼 정답은 2번이죠. 정답은 2번이니까 됐고. D급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최신 판례죠. 밑에 보니까 2020년 최신 판례인데 근데 사실 몰라도 이미 우리가 소급법에서 정답은 뭐로 정해졌어? 1번과 2번 기업간 이어서 정답이 2번으로 결정했죠. D급은 이겁니다. 법무사가 관련 법으면 법무사가 그게 고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직원을 고용하는데 직원 고용 숫자를 뭐 한 거야 제한해 놓고 있거든. 그럼 제한해 놓으니까 이제 누구도 불만. 거기 고용돼서 그러니까 그 법무사한테 고용되는 그 뭐라고 됩니까? 그저 거기 저 사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이것도 침해되고 나도 뭐야 법무사가 규모가 좀 크면 직원을 좀 열어두고 싶은데도 뭐가 정해졌기 때문에 채용의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무사도 채용의 제약을 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용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제 지방 법무사에서 이거는 관련 법에 의하면은 그 채용 인원이 상한이 정해졌는데 그걸 벗어나 그 넘어섰기 때문에 승인을 못 해주겠다 거부한 거죠. 그럼 이 거부 처분을 다투게 되는데. 법무사 그리고 거기에 취직하고자 하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저 사무원이죠. 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법률상 이걸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겠죠. 그리고 최신 판례죠. 밑에 보니까 2020년 4월 달 책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요거 그래서 그는 최신 판례인데 그래서 인정된 사례로 본다.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그리고 4번 근데 우리가 이것도 몰라도 리얼이 워낙 또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개발자 구역 누락된 사람 법률상 부정이죠. 그 이는 모르는 지문이 하나 나와도 우리가 조합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급법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디귿은 최신 판례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18번 갑에 사는 토석 채취 허가지 진입도로와 관련된 우회도로 개설 등 인근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민원 발생했다는 것을 조건으로 따서 토석 채취죠.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았다. 근데 갑은 위 조건이 법령에 근거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고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다. 공사 중지 명령의 해지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거부 처분 주정지겠다. 옳지 않은 거. 자, 일반적으로 근데 일단 위에 건 뭐든 밑에 보기만 봐도 쉽죠. 기속행위는 근거가 없이 부관을 붙이는 것은 위법하죠. 원론적인 이야기죠. 이번 공사 중지 명령의 원인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갑은 공사 중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 해제에 대해 이러한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승인. 이건 우리가 공사 중지 명령 우리는 요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가 저 앞에 행정 개입 청구권 할 때 공사 내가 허가 받고 건물을 짓다가 그 인근 주민들이 야 공사하는 바람에 우리 외벽에 균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성 검사를 해달라라고 요청하니까 이제 행정청이한테 야 일단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뭐 안전성 심사를 받아라. 받았거든.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결론이 났으면 이제 행정청 뭐니까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해줘야 내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잖아. 안 해주네. 해제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네. 이때는 신청권 인정해준 것이죠. 교재 보시면 157페이지 보시면.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3번 판례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에 대하여 공사 중지 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인정해 준 사례가 되겠죠. 요 2번 지문은 그걸 모티브로 한 것이죠. 그래서 2번 O 3번 갑에게는 공사 중지 명령 해제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로 이건 우리가 또 원론적인 이야기잖아.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지? 그래서 3번 맞고요. 자 4번을 봐. 갑이 앞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어. 그러면 패소했다 말은 공사 중지 명령이 위법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판력이 생기잖아. 그런데 내가 우회적으로 다시 어떻게 하냐. 공사 중지 명령 해제 신청. 그리고 해제 신청이 거부되는데 이 거부가 위법하다. 왜? 공사 중지 명령이 위법하기 때문에 위법한 명령을 해제하라는 신청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이런 논리로 맞서봤지만 이미 뭐에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말은 공사 중지 명령이 위법하지 않다는 부분에 기판력이 생긴 거잖아. 그럼 기판력은 생겼기 때문에 공사 중지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건 책에 보시면 기판력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어. 그래서 책에 저 뒤에 보시면 기판력에 보시면 기판력의 판례들이 일부 있는데 960페이지가 봐. 960페이지 가서 보시면 96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7번 판례가 있어요. 아마 7번 판례도 표시돼 있지. 아마 이거 모의고사 할 때 한번 제가
요 판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긴 해. 그랬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나? C급이라서 내가 한번 정도 봐두라 그렇겠는데 한번 본 기억이 있다 그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할 걸. 어쨌든 그래서 4번 그 이야기죠. 기판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판례 기억해서 보시고 960페이지 보시면 그 7번 판례 오래 교재입니다. 오래 교재는 7번 판례고요. 장님 교재 6번 판례였나? 6번 판례니까 그거 확인해서 보시라.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X가 되겠죠. 요 문제도 사례인데 밑에 내용들이 그 조금 우리가 평소 때 봤던 거하고는 조금은 이제 생소한 부분들이 보이죠. 정리. 넘어 4번. 자, 9번, 19번. 다음 사례 설명 옳은 것이죠. 갑은 자신의 토지 개별 공시지가 결정 통지받은 후 90일 넘어 과세처분을 받았는데 개공과세 하자승계 가장 대표적인 예죠. 그 다음에 2번은 토지 대장인데 지목 키워드는 지목이죠. 3번은 뭡니까?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그러니까 뒤에 두 가지는 뭐야? 행정행위 우리가 하허면 특인대 확공통소 중에서 공정파트의 처분성이 O인 것 처분성 X인 것 그거 기억나죠? 그것은 두 번째는 토지대장 지목 처분성 O죠. 그다음에 그 위에 거는 토지대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처분성 X 딱 그 이야기잖아. 그거 하면서 설명 다 끝난 거지. 그럼 일단 1번 갑은 과세 처분 있기 전 개공과세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처분성 O이기 때문에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1번 O. 2번 과세처분이 여기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건 개공과세니까 별개이지만 하자승계 인정되는 사례의 예로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맞는 질문 오. 3번 토지대장에 등재된 사람을 변경해서 행정사무집행 편의인 지목 변경 뭐 맨날 봤던 거죠. 지목 변경 신청 발령에는 판례가 처분성 오로 봤던 거죠. 정답은 그러니까 위에 사례는 뭐 그럴싸하게 시작했지만 본 문제는 뭐 아주 쉬운 문제죠. 맨날 봤던 거. 그래서 3번 틀렸죠. X. 4번 아 옳은 것인가요? 위에 취용 재결할 수 없다?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처분성 O이기 때문에 일반 처분 때문에 처분성 O이기 때문에 소송 재결할 수 있다. 맞죠? 상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겠죠? 됐고요. 네, 그렇게 되고 다음에 4번 그 을에 대한 토지 대상 소유자 명의 변경이 처분성 인정되는 틀죠? 처분성이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질문 X.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A도 B군에서 식품 적개급하는 갑은 을 청소년 술 팔 때 맨날 하던 기본 포맷이죠. 청소년 식품위생법 위반했기 때문에 시행규칙 별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이거 이제 시행규칙 기준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이거 뭐 불용 형식 행정 뭐 이런 것들 기억하면 되겠죠. 그럼 1번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A도 행정심판에 행정심판 청구했다. 그러니까 A도 B군이니까 B군수가 처분청이거든.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정지처는 그러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 구청장이 처분권자이기 때문에 그럼 B군은 광역 밑으로는 어디로 간다 했어? 광역으로 간다 했죠? 그 A도 행정심판이네. 1번 오죠? 2번 갑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소송적이었다. 행정심판은 임의적이죠? 국가, 공국관도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그거는 예외지만 이거는 영업정지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필요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맞는 질문. 3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기준은 행정규칙이나 보충결합 대외구성이요. 이거는 행정규칙 형식인데 보충결합은 이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고요. 반면 뭐입니까? 시행규칙 기준은 형식은 뭐야? 법규명령 불용 형식이고 법규명령 형식이죠. 다만 행정 그 내부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법규성은 X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법규성 OX 문제로도 틀렸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지문은 뭡니까? 행정규칙 형식이지만 위임결합 보충 대외적 구성으로 가는데 이거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처분 기준은 비록 불용 형식 법규 명령의 형식이지만 행정조직 내부의 업무 처리 기침이기 때문에 대외적 구성력은 없다. 뭐 이렇게 바꾸든지 그죠. 어쨌든 매치가 잘못된 거죠. 3번 X. 3번 정답. 4번 취소용 제기했을 때 법원은 뭐야? 이건 이제 그러니까 시행규칙 기준은 불용 형식 행정치고 법규성 X죠. 그럼 법규성 X니까 뭐야? 거기에 따랐다 적법 따르지 않다 위법이 정해지지 않죠? 뭐로 갑니까? 본안에 가서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랐다 해서 곧바로 적법한 건 아니죠. 따랐다 하더라도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4번 그 이야기죠. 정답은 3번.
뭐 전체적 문제를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죠. 다만 이제 문제 아까 말했던 패턴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뭐 한두 가지 조금 생소한 질문이 있지만 우리가 당황만 안 했으면 그죠. 당황만 했으면 충분히 정답을 찾아낼 소거법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국가직 시험 문제 패턴하고 거의 유사하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뭐 아마 지방직도 그렇게 크게 뭐야 큰 뭐야 뭐가 없으면 이변이 없는 한 이제 앞으로 문제 패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 우선의 시각적으로 볼 때는 지문의 압박. 지문 압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른 지문을 우리 지문의 압박이지만 우리 수업 들었던 학생들 이미 뭐야 제가 대놓고 뭐야 지문 길게 내고지 옛날에는 작년까지 내가 15분 안에 풀라고 막 완전 진짜 초죽음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많이 너그러워졌죠. 20분 안에 풀어도 근데 어쨌든 지문의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거야. 빨리 읽어내는 연습 때 익숙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2021년도 국가직 국어 행정법 기출문제 해석 특강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